승희쌤의 영상 수업 두익 16버전을 활용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했던 영상에서는요, 여기 발이나 손이 발 따로, 종아리 따로, 허벅지 따로, 힙 따로, 몸도 하체 따로, 상체 따로, 목 따로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구분됐었는데요. 지금은 다리가 통으로 하나, 팔이 통으로 하나, 몸이 통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직접 여기 듀익바셀에서 애드본 뼈대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스트럭처 그 안에 내부 인체 뼈대랑 연결을 하고 그 다음 IK, Inverse Kinematics, 즉 리깅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오토리깅 설정 후에 워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하고자 하는 모델링 오브젝트 형태는요. 애니메이션은 이런 모습이에요. 자, 팔다리가 자연스럽게 무릎이 이렇게 꺾여서 가는 이런 모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작업을 할 때는요. 일러스트레이터의 모습이 이렇게 왼쪽 다리 통으로 하나, 오른쪽 다리 통으로 하나, 왼팔 통으로 하나, 오른팔 통으로 하나 있습니다. 자, 왼팔을 눈을 잠깐 끄게 되면 오른팔은 몸 뒤에 있고요. 자, 그 다음 몸이 있고요. 몸은 통으로 하나입니다. 그 다음 뚜껑, 여기가 이제 모자나 뭐 헤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볼게요. 자, 아예 임포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화일 임포트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더블 클릭하고요. 저는 좀 전에 만들었던 캐릭터를 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자, 컴포지션 그리고 레이어 사이즈, 즉 컴프를 구성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수동이 컴프를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두 개의 뷰로 되어 있는 걸 한 개의 뷰인 상태에서 화면은 컨트롤 K, 배경이 까만색이라 조금 가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흰색에서 해볼게요. 자, 일단 왼 다리부터 한번 해보죠. 솔로, 혼자 보기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왼 다리에 푸펫으로 핀을 쿡쿡 찍습니다. 자, 푸펫 툴로요. 발이 있을 지점, 무릎이 있을 지점, 그리고 허벅지 윗부분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즉 본, 뼈대가 있을 지점을 클릭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듀익바셀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듀익바셀 처음에 실행할 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잠깐 기다려주면 이렇게 로딩이 마무리가 되고요. 네, 여기 열려져 있는데요. 네, 열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U 눌러주게 되면 푸펫으로 찍은 것들이 이렇게 뜨고 있어요. 이름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자, 얘는 왼발, 왼무릎, 왼허벅지 라고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푸펫으로 찍은 디폼을 선택한 다음에요. 자, 듀익바셀의 두 번째 탭 링크 앤 컨스트레인트에서 애드본이라고 하는 뼈대를 여기다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애드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이 되다가 이 지점에 앞정을 쿡쿡 찍습니다. 잘 됐고요. 찍어준 얘네들은 제일 위로 레이어를 올려줄게요.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닫기 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시 다 보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제 오른 다리 한번 해볼까요? 오른 다리 솔로 혼자 보기 하고요. 푸펫으로 발이 있을 지점, 무릎이 있을 지점, 그리고 허벅지가 있을 지점을 찍습니다. 자, 영문 키보드에서 U 눌러준 다음 이름 관리합니다. 한글로 바꿔서 할게요. 오른발, 오른 무릎, 오른 허벅지. 자, 세 개의 푸펫을 선택한 다음 애드 본. 자, 본이 쫙 찍혔죠. 자, 현재 레이어의 위치를 보게 되면 얘네들을 다 눈을 켜게 되면요,
하나의 본이 안 보입니다. 그 이유는 몸보다 뒤에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세 개의 레이어를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닫기. 제일 위로 올려줬습니다. 자, 이번엔 왼팔 한번 해볼까요? 왼팔. 왼팔만 솔로로 봅니다. 푸펫. 손 있는 지점, 팔꿈치, 어깨. 자, 키보드를 영문 키보드 U 해준 다음에요. 한글 키보드로 이름을 엔터를 눌러서 바꿉니다. 왼손. 왼 팔꿈치. 왼 어깨. 자, 세 개의 푸펫을 선택하고 애드 본. 잘 됐고요. 자, 전체 본 상태에서 세 개를 Alt, Shift, 대괄호 닫기 위로 올렸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팔 한번 해볼까요? 오른팔 솔로 혼자 보기. 푸펫. 손이 있는 지점, 팔꿈치 지점, 어깨 지점을 찍었습니다. 이름 관리합니다. U 한글로 바꿔서 엔터를 치고요. 오른손, 오른 팔꿈치. 아, 이게 지금은 성가신 것 같아도요. 정확하게 해줘야 오른 어깨. 정확하게 해줘야 나중에 링크를 걸 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애드 본. 뼈대를 심었고요. 전체 보고 뼈대는 다시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닫기. 자, 위로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뼈대들은 다 만들었어요. 자, 이제 전체 인체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인체의 휴먼 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죠. 첫 번째 버튼에 제일 위에 있는 스트럭처, 호미노이드 얘를 선택합니다. 짠짠짠 하고 알아서 인체 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요거는 3D 프로그램에서 바이패드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뼈 구조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한번 뼈의 위치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왼쪽입니다. 왼쪽. 제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해볼게요. 왼쪽 뼈를 여기 아까 푸펫으로 우리 찍어놨던 여기 왼쪽 뼈 위치, 그리고 왼쪽 무릎, 그리고 왼쪽 발인데요. 자, 이렇게 위치를 갖다 놓습니다. 요 발꿈치나 발끝은 안 해도 되겠어요. 현재 캐릭터는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캐릭터죠. 자, 여기 이번엔 오른쪽 허벅지, 그리고 오른쪽 무릎, 그리고 오른쪽 발.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왼손쪽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우, 너무 헷갈려서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름 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왼팔, 그리고 왼팔의 뼈 본 세 개, 그리고 스트럭처, 암, 그리고 포암, 핸드, 암팁, 요렇게를 해주게 되면 솔로 보기. 그러면 왼손과 관련된, 왼팔과 관련된 뼈들이 뜨죠. 자, 해봅니다. 자, 어깨 쪽에 있는 스트럭처를 아까 본으로 만들어놨던 왼 어깨 위치에 가져오고요. 자, 그리고 또 스트럭처를 왼 팔꿈치 위치에, 그리고 손 쪽의 스트럭처는 왼 손 위치에. 자, 여기 끝은 보기 좋게 여기다 그냥 갖다 놓겠습니다. 좋습니다. 왼손과 관련된 들이, 왼팔과 관련된 것들이 다 완성이 돼서 솔로 보기를 풀겠습니다. 잘 됐고요. 자, 이번에 오른손들 하겠습니다. 오른손은 2가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암 팁 2, 핸드 2, 포암 2, 그리고 암 2. 암 팁. 암 팁은 저기 왼손이겠죠?
그리고 오른팔과 관련된 본, 오른팔을 솔로 보기. 내가 필요한 것들만 솔로로 키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뼈들 한번 잡아볼까요? 제일 위에 뼈 스트럭처를 이렇게 위치 잡습니다. 뼈가 본으로 찍어놓은 지점에, 자, 이번엔 팔꿈치 지점에, 그리고 팔 위치에다 갖다 놓을까요? 여기 마지막으로 손끝 위치 잡아줬습니다. 잘 됐네요. 자, 이제 솔로 보기 체크를 다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몸과 관련된 것들을 할 건데요. 몸은 힙, 스파인 투, 넥, 헤드, 스파인 팁. 여기가 몸입니다. 그러면 몸과 뚜껑 요렇게를 솔로 보기 해볼게요. 자, 이건 제가 캐릭터를 요렇게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제일 끝에는 엉덩이 끝입니다. 자, 위치를 잡습니다. 엉덩이 끝. 그리고 여기가 배꼽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뼈대가 하체입니다. 두 번째 뼈대 끝이 상체입니다. 상체 위치는 여기 목 있는 대로 이렇게 옮겨다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 노랑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목입니다. 목 조금만 내려보죠. 그리고 제일 끝이 머리 끝입니다. 잘 됐습니다. 위치 잡았어요. 자, 이제 링크를 걸려고 하는데요. 이때 뚜껑의 엄마는 바로 헤드니까 S 헤드, 스트럭처 헤드. 몸의 엄마는 저는 하체에다가 엮어볼게요. S 스파인. 자, 이제 나머지들은 다 다시 솔로 보기를 풀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 코, 입이 있습니다. 자, 눈, 코, 입은 상체에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입, 눈, 눈썹은 저는 상체 S 스파인 2 여기에다 줬습니다. 이제 본들의 엄마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겠습니다. 왼 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왼발의 엄마는 S foot. 자, 왼 다리 중에 무릎은 S calf. 허벅지는 S thigh. 자, 오른발 하겠습니다. S foot 2 되겠습니다. foot 2. 자, 오른 무릎은 S calf 2. 오른 허벅지 S thigh 2. 자, 손 한번 해볼까요? 왼손은 핸드죠. S 핸드. 왼 팔꿈치는 S 포암, 그냥 S 포암. 그리고 왼 어깨는 S 암. 오른손입니다. S 핸드 2. 핸드가 어디 있죠? 핸드 2. 헤드 핸드. 힐 풋. 예, 잘 안 보일 때가 이렇게 있어요. 헤드. 여기서 연결해 볼까요? S 여기 있네요. S 핸드 2. 핸드 2. 그리고 팔꿈치는 S 포암 2. 오른 어깨는 S 암 2. 네, 링크가 다 걸렸습니다. 자, 여기 링크 모습을 보게 되면요, 실제로 오른다리, 왼다리, 왼팔, 오른팔, 여기는 링크가 안 걸렸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링크가 안 걸렸고요. 본에는 링크가 다 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제가 몸과 뚜껑, 그리고 눈썹과 눈, 입에 링크를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혹시 링크가 잘못되거나 했을 때 이전 단계로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컴프를 하나 복사해서 할게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제가 요 수동이를 컨트롤 D 복사했습니다. 복사한 E에 와서요, S들을, 스트럭처들을 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탭이죠. 링크에 오토리깅 짠 하게 되면 컨트롤러를 만들어 줍니다. 잘 컨트롤러가 진행되고 있고요. 어휴, 시간이 꽤 걸리네요. 잘 됐습니다. 자, 컨트롤러가 만들어지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발 들어서 움직였더니만 오! 잘 접혀지고 있고요. 자, 이쪽 발도 한번 움직여 볼까요? 움직였더니 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손 움직여 볼게요. 핸드 움직였더니 오! 뒤로 이렇게 접혀지고 있죠? 핸드 2도 한번 움직여 볼까요? 핸드 2 네! 잘 됐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다시 수동이 2를 컨트롤 D 하나 복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C 컨트롤러들을 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세 번째 탭입니다. 오토메이션, 즉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주는 거죠. 여기에 워크사이클을 짠 누릅니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수동이가 캐릭터가 예쁘게 오, 잘 걷습니다. 완성이 잘 됐고요. 이때 약간 조금 더 모션을 크게 하고 싶다. 아니면 다리를 좀 큼직큼직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워크사이클에서 작업해 줄 수 있겠어요. 자, 요 만들어진 거 마음에 들어서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할게요. 복사된 컴프를 가지고 워크사이클에 나는 모션을 좀 강하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션을 워크사이클 제너럴 모션에 가서 100보다 숫자가 커지면 돼요. 제가 150 좋습니다. 자, 그랬더니 훨씬 더 이렇게 큼직큼직. 오, 이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에 드네요. 모자도 까딱까딱하고 얼굴은 상체에 붙어서 팔다리가 잘 움직여지고 있고요. 아, 뼈대 때문에 성 가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한번 펼쳤을 때 우리가 나머지 컴프들을 얘네들을 몸만 한번 솔로 보기에서 한번 봐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모션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리가 조금 더 움직여진다거나 하는 것들은 워크사이클에서 메인 파라미터스에서 캐릭터의 키를 좀 줄이고요. 한 140에 몸무게를 또 조금 줄이면 좀 가볍게 움직입니다. 자, 움직임 한번 줘볼까요? 했더니 아까보다 묵직하지 않게 작은 키에 다리도 바짝 빨리빨리 움직여지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죠. 자, 이때 워크사이클에 갔을 때요. 마이너스 3.5는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0을 주게 된다면 멈춤이에요. 자, 가만히 제자리에서 쿵짝쿵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요. 거꾸로 3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뒤로 각입니다. 뒤로 가고 있죠. 네. 자, 다시 마이너스 3을 줄게요. 자, 그 다음 세컨드리 컨트롤을 펼쳤을 때 4겐 헤드에서 이 모자가 이 뚜껑이 더 많이 깔딱깔딱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넥스윙의 로테이션 값을 올려준다거나 그러면 훨씬 더 많이 흔들흔들 거리고 있죠. 자, 다시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디도 더 많이 상체를 움직여진다거나 하려면 바디 스윙, 바디 업다운 모션 이 부분의 값을 올려줄 수 있겠고요. 저는 업다운 모션도 조금 더 강하게 한번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몸도 더 많이 흔들리는, 어휴, 너무 많이 흔들리네요.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 있겠고요. 자, 암. 팔도 더 많이 휘젓고 싶습니다. 그러면 팔을 15도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이 팔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모션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다리도 더 많이 벌리고 싶어요. 그러면 피트에 가서 피트 하이트를 움직여주는 것도 좋지만 애니메이션 데이터에 파라미터스를 펼쳤을 때 레그 하이트 요 부분의 값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것이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값을 올렸습니다.
레그 하이트를 조절해 줬더니만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훨씬 더 다리를 쭉쭉 뻗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널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모션 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Y. 널을 만들었고요. 널의 위치는 이렇게 발 쪽에 놓겠습니다. 자, 이제 널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링크가, 부모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바디, 그 다음에 풋 컨트롤러, 풋투 컨트롤러, 핸드 컨트롤러, 핸드투 컨트롤러죠. 그리고 워크사이클까지 한꺼번에 묶을게요. 자, 요렇게 아이코. 다시요. 바디, 풋, 풋투, 핸드, 핸드투, 워크사이클. 얘를 널에 묶었고요. 널의 포지션을 이쪽 오른쪽에다 갖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이가 여기서부터 포지션 스톱워치 50프레임 왔을 때 이렇게 걸어가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 오, 훌륭합니다. 예쁘게 잘 왔죠. 이렇게 해서 너를 따라서 전체 컨트롤러가 움직여지니까 자연스러운 모션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한 거와는 조금 다르게 팔, 다리의 레이어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푸펫으로 정확하게 뼈가 있을 지점을 찍어놓고 그 푸펫으로부터 애드본, 뼈를 만들었고요. 그 뼈를 스트럭처, 전체 바디 스트럭처에다가 연결을 시켜준 다음 그리고 우리는 오토리깅, 마지막으로 워크사이클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자, 뭐 다양하게 재미난 모습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모션을 잘 한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지금 여기 아까 작업한 데에서는 오른팔이 다리보다 앞에 있어서요. 레이어를 아래로 내렸습니다. 자, 오른팔은 전체 중에서 오른 다리보다 뒤에 있어야 자연스러운 모션이 이루어지겠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